아, 뭐, 잘하기야, 뭐, 잘 자랐네요.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크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한데, 명절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. 다만 드는 아빠. 아,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, 아, 옥상에서 이제 노숙 중이었던 닭이들을 월동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이제 오늘 이제 가지고 나온 것은, 이제 초보자 분들께서도 이제 쉽게 키울 수 있는 그 닭이 염자인데요. 이 염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그 다육이 그 사장님들 영상을 보고 이제 적심을 배워서 이제 삽목을 하고 이제 번식을 많이 했는데 염자를 이제 가지치기 하면 그 줄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게 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 무료 이벤트로 이제 수제 화분하고 이제 다육이 염자를 참여하신 이제 모든 분들께 그 택배로 이제 발송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적심을 해보니까 염자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. 번식이 상당히 잘 되는데 그때 이제 적심 말고 이제 입꼬질을 또 따로 한 적이 있어요. 입꼬질을 해서 이만큼이나 이제 키웠는데 제가 이제 다육이 초보잖아요. 그래서 입꼬질한 게 이게 정상으로 잘 자라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럼 가까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염자 적심하고 삽목한 아이들이죠. 얘들은 제가 다육이 사장님들 영상 그 찾아보고 이제 배워서 이렇게 적심하고 삽목 그 해서 이제 번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그 염자 줄기를 완전히 그 삭발한 게 있어요. 7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봤는데 한두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자구가 이제 꾸물꾸물 올라오면서 한 7개월 정도 지나니까 입장도 도톰해지고 이제 커지는 걸 확인을 했어요. 그래서 염자는 그 적심을 그 완전히 삭발을 하고 이제 자구가 잘 올라오는 편인 것 같아요. 일단 이건 치워두고 궁금한 건그 이건데요. 이제 다육이 염자 이제 입꼬질을 해서 이 정도 키웠는데 이게 걸린 시간이 제가 적어놨어요. 보이시나? 입꼬질을 그 22년 10월 27일 날 했거든요. 지금 벌써 지금 23년 11월 달이 넘었는데, 1년이 훌쩍 넘었는데, 저 생각보다 많이 안 컸어요. 근데 안 죽은 것도 참 신기한데, 이렇게 성장 속도가 원래 느린 건지, 이제 다육이 사장님들께서 이 영상을 혹시 보시게 되신다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, 입꼬질은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. 한번 여기 입꼬질 한것 중에 하나 또 꺼내볼게요. 뭐, 잘하기야, 뭐, 잘 자랐네요. 근데 생각보다 이제 너무 이게 성장 속도가 느려가지고, 하나만 더 빼볼게요. 그래도,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크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한데, 입꼬지는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.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. 몇개더 이제 뽑아봤는데요. 제가 아까 전에, 얘들 입꼬질을 해서 이만큼 자라는데 1년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길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. 그입한 장에서 이렇게 그 염자 모양이 나왔잖아요. 이렇게 보면 뭐 1년이라는 시간도 이제 크게 뭐 길게 뭐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정도 다 자라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은 한 1년 정도 걸렸다.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, 일부러 다시는 입꼬질을 문자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지금은 운 좋게 제가 이거 1년 넘게 이렇게 키웠는데 다시 하러 가면은 도중에 그거 죽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입꼬질은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그냥 맘 편히 염자는 어차피 가지치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서 적심을 하고 이제 삽목을 해서 그렇게 이제 수영을 잘 잡아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그건 제 생각이고요. 어쨌든 요만큼 자라는데 걸린 시간 1년 정도 이제 걸렸다.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까지 다만다랍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